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마라탕의 둥근 당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메뉴인데요, 이 둥근 당면이 구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만드는 방법이 정말 쉽길래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먼저 감자 전분이랑 물을 1:1의 비율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동그란 그릇에다가 이걸 부어서 익혀줄 건데, 두툼한 사기 그릇에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잘 뜨면서 매끈하고 뭔가 가벼운 이런 그릇에다가 진짜 바닥만 살짝 덮어질 정도로만 딱 부어주세요. 그리고 끓는 물 위에 딱 올려주면은 윗부분 표면이 뭔가 바깥부터 안쪽까지 원을 그리면서 굳는 듯한 그게 보이거든요. 다 굳혀지자마자 끓는 물에 퐁당. 그리고서는 이거 잘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딱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때 꺼내서 찬물을 살짝 부어줘요. 그래서 그걸 식혀준 다음에 저는 이제 집가락으로 탁 한쪽을 누르고 접시를 돌려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탁 쉽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집게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얇게도 만들어보고 두툼하게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둥근 당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꿔바로우도 주문을 해봤고, 이번에는 칠리새우까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먼저. 짠! 와, 칠리새우 먼저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쫄깃쫄깃한데 은근히 바삭하고 새우살이 은근히 실하네. 사실 주문할 때 좀 고민했었거든요. 튀김을 이렇게 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우, 둘 다 시키길 잘했다. 둘 다 성격이 너무 달라. 지갑만 속상해하고 있을 텐데 몰라, 만족. 그러면 둥근 당면, 이 둥근 당면을 만들고 이 국물을 조금 덜어내서 거기다 한번 끓여줬어요.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쫄깃할 거야? 당면 많이 시킬 돈으로 그냥 집에서 이거 배달 시켜놓고 오는 동안에 이렇게 끓이면 한 6-7장은 그냥 만들거든요? 심지어 감자 전분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를 얇게도 만들고 두툼하게도 만들었잖아요. 먹어보니까 얇으니까 더 식감이 좋아요. 두껍게 하니까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툭툭 씹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얇은 거. 이제 종류별로 쭉 먹어보니까 중국 당면은 둥근 당면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납작 분모자랑 뉴진면 쓰는 맛있네요.
감동이다. 이건 너무 맛있어. 아, 사실 제가 이거를 다시 찍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데서 마라탕을 시켜봤는데 진짜 채소가 거의 안 들어있고 당면만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분모자, 중국 당면, 옥수수면. 저는 마라탕을 먹을 때 이런 건더기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둥근 당면도 심지어 만들어놨는데 당면만 또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이거 아닌데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건데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